네, 최순실 얘기입니다. 공천권도 쥐락펴락했다. 이게 사실일까요? 실제로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2년 4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갓 만들어낸 새누리당 공천 장면을 주도했었는데요.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계일보의 사장을 지냈던 분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충청권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자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공천 무슨 심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만나봐도 네. 실직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결정할까? 누군가가 최순실을 만나봐라. 그래서 자기가 만났는데 최순실이 네. 이런 경력 갖고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느냐. 핀잔을 팍 주더라는 거죠. 핀잔을. 그러면서 쓱 이렇게 봉투 안을 이렇게 액수를 한번 보고 네. 액수가 좀 적었다 그러면서 쓱 내밀면서 선약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공천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떨어졌어요. 자, 세계일보 사장. 최근에 이제 세계일보와 청와대가 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장면을 얘기하네요. 예, 아마도 실제로 그때 공천 탈락을 경험한 사람이 직접 아마 얘기를 한 내용을 전하는 것 같고요. 네. 원래 사실은 공천이 떨어지다 보면 네. 나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공천 탈락을 당했다라고 당사자들은 많은 주장을 하지만 네. 특히나 지금은 말로만 떠들던 최순실 씨가 사실은 뭐 총선 전은 물론이거니와 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요한 고위직 인사에도 여러 군데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저런 때 공천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많은 어떤 결정권을 네. 사실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인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지만 4년 전 총선 당시에는 공천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 김무성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사실상 총선 때 공천하시는 과정에 있던 어떤 의구심이 들게 하는 상황 같은 게 있었나요? 국민 공천제로 87.43%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뭐 선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글쎄요. 그 우리 박성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워낙 네. 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김성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 지금 나라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너무 혼란한 상황에 그 김성 대표도 뒤에 하신 말씀 뭐는 하실 수 있지만 그게 네. 너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았나라는 싶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아마 박정하 대변인께서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당사자 중에 한 분이 되고 그래서 네. 말씀하시기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아까 87%의 그 국민공천제라고 하는 지역구 이외에 네. 그 비례대표는 사실상 그 당대표인 김무성 씨가 손가락 하나 간여를 못하고 어디선가 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정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특히나 저 비례대표 공천은 네. 정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네. 우리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네. 언젠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저런 절차가 밝혀지고 거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히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일보의 정치 담당 부국장이신데 박성호 부국장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셨습니다만 역시 이정현 당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그렇게 설만 퍼뜨리지 말라고 얘기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하는 설을 퍼뜨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있으면 지금 검찰이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그게 아니라 빨리 검찰에다 고발을 해서 당내 그 인사들을 그렇게 모셔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자, 일단 당내 그 갈등도 많아졌습니다만 김무성 대표 역시 그 단식 주장하는 사람들 찾아가는 모습 저희가 카메라에 잡은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당내 갈등이 이제 공천까지 이어졌고 최순실 공천 얘기까지 나온 상황까지 왔군요.
예, 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 이준석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명의 연예 당협위원장들이 지난 일요일부터 이정현 그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김무성 대표가 그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장면을 보시고 계신데, 뭐 지금 새누리당의 내용이 뭐 점이 가격입니다. 지금 친박과 비방을 서로 나가라고 하고 있고, 더군다나 화약고 같은 20대 공천 문제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고, 또 당직자 사무처 요원들도 당대표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새누리당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만 합니다. 자, 그렇죠. 저런 장면 보면 결국 당의 존립 자체도 여러 가지 걱정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당이 버텨낼지, 어쨌건 내일 네 번째 촛불 시위를 고비로 새로운 국면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친박 진영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아주 강하게 장악하고 이끌어가겠다는 생각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10가지 소식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